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제이주와 한국적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타운 프로그램 논문 발표를 하는 사회학과 이승훈이고요. 네, 안 됐네요 아직. 최종 제목은 이겁니다. 지역사회 및 정책지원효과가 이주민의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고요. 뭐 사실 저희는 팀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저 혼자라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 되게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학원생 형 두 명이랑 딱 꼭 붙여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다녀봤는데 일찍 끝내보는 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발표 순서는 일반적인 논문 진행 순서와 같고요. 예, 먼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자꾸 뭐 다문화 하고 외국인이 문제인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광객들 빼고 이주해온 사람, 뭐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때문에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가 추세를 보시면은 98년도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외국인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늘었으면 늘었지. 그 추이는 어느 정도 변하지만은 98년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은 꾸준하게 늘어가지고 지금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98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총 체류 외국인, 그러니까 단기 여행자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합하면은 한국의 외국인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지나는 사람 5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학계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굉장히 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제도적 차원, 크게 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주민, 이 사람들의 특징, 뭐 이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뭐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가지고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의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원래 왔던 나라와 한국과의 차이, 특성,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피고 있고요. 제도적 토대에 의해서는 다문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뭐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법 체계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세 가지 관점을 한데 묶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관점을 한 번씩 연구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주민의 사회 적응과 그리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적은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의 적응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갖게 되는 그 지역사회의 특성, 그리고 제도의 변화, 이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주민이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 참여의 개인적 요인과 뭐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나눠봤는데요. 개인적 요인으로는 여기서 저희는 사회 참여를 선거 참여에 한정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적 요인으로 성별은 보통 남자가 투표를 많이 한다. 그리고 연령으로는 외국에서는 사실 나이가 어릴수록 투표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나타났죠. 어제 개표 방송 보다가 좀 멘붕이 와가지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뭐 직업, 교육, 소득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높으면 높을수록 참여를 많이 한다라고 기존 연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뒤르겜이라고 저희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인데요. 고전사회학자인데 요약하자면은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사회 참여가 낮다, 투표를 적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연구 문제 하나고요. 그리고 올슨과 다운슨은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로는 정리하자면은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표를 행사해도 남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 표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교환 이론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여기에 대한 심정적 혹은 뭐 사회적인 보답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저희 연구와는 관련해서
연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세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통계 분석을 사용했는데요. 원자료는 여기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라는 자료고요. 만 19세 이상의 귀화한 이주민 23,500명 이 연구에 포함되었습니다. 분석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시면은 먼저 여자가 많고요.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고졸 이상 취업을 안 한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많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많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한국에는 뭐 예, 온 지 제법 된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변수의 저적적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사회적 요인은 도시화율과 외국인 비중, 그리고 제도적 요인은 정착 지원과 가족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회 참여인데요.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GIS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려본 건데요. 도시화율과 국적 취득자 수를 그려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큰 차이 없다. 아무런 상관없다. 헛짓했다. 뭐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요. 예, 카이스퀘어 검증을 해가지고,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이 변수들과 선거 참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결과, 한국은 여자가 투표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졸 이상에서 투표를 많이 하고 취업을 한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하고 2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200만 원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변수를 살펴보면요. 네, 특이하게도 원래는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하면은 사회 참여가 낮아진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네, 이혼 및 사별을 한 사람이 오히려 투표 참여가 높았고요. 자녀는 네, 당연히 있는 사람이, 그리고 국적 취득 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선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거는 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어려운 걸 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네, 어떤 여기 변수에 네, 어떤 색깔이 떴는가. 여기 지금 저희가 빨갛게 칠해 놓은 걸수록 네, 영향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쉽고요. 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수준이 고졸 이상이고 취업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리고 국적 취득 후 기간이 길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선거에 많이 참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거주하는 그 지역 사회가 도시화가 되었을수록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제 선거를 이제 종속 변수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본 결과 사회 참여에 이제 가족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지원, 자녀 양육 학습 등 이제 가족 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외국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네, 이쪽인 것 같습니다. 공공원조를 통한 제도적 지원이 이제 이주민의 사회 참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착 후에 적응과 관련된 생활 지원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적응에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저희 연구의 한계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연구 한계들이 있고요. 다들 뭐 한계는 많이 느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주민의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의 효과를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를 좀 두고 싶고요. 또한 이제 고전 사회학 이론이 현실에도 어느 정도 맞는다라는 얘기를 분석해냈다는 데서 예, 약간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행위에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효과가 이제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저희가 시도를 했잖아요. 물론 뛰어나진 않지만 이런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정확하게 10분 맞췄네요. 네, 감사합니다.